뭘까요? 사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데 물음표가 찍힌 이간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째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한 건지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누가 도대체 이낙연 대표를 악마한다 그런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자분이라기보다도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간질이다 이렇게 예, 보세요. 이간질이라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만나실 생각이세요? 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그 형님 요즘까지 방문하셨는데요. 앞으로 조금 만나실 계획 있으실까요? 신경민 전 의원. 지금 저는 뭐 시청자분 정치권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 가까우신 거 다 아시겠죠? 오늘 마침 나오셨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를 누가 이간질한다는 겁니까? 그거 밖에서 누가 이간질하는 거지 누가 뭐 악마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요. 당 게시판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당 게시판이 이낙연 대표 지난주 토요일 귀국 이후에도 그렇고요. 아.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건 뭐 1년을 훌쩍 넘긴 기간이죠. 예. 메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메뉴 중 메뉴가 대표적인 게 예. 대선 패배의 책임. 아, 책임론. 네, 그리고 대선 패배 책임 중에서도 또 주메뉴가 대장동 사건을 이슈화한 사람이다. 누가 대장동 얘기를 네. 꺼냈는가 그겁니까 지금? 그거죠. 그러면서 메뉴가 몇 개 있어요. 메뉴가 한 7, 8개 있는데 제일 크고 대표적인 게 그 대선 패배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겁니까? 그 글 쓰신 분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진 거는 이낙연 전 대표 탓이다.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가면서 그게 이제 수박 논쟁으로 가는데 아. 당 게시판에 그게 올라오는데 당 게시판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당원임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인증해야 됩니다. 그 고유 번호를 그러면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그 외부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가령 그걸 누가 했냐고 이제 따지고 올라가면 뭐 하여튼 1년여 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사람이 누구냐 따지는 것이라면 예. 그러니까 뭐 근원을 따지는 거라면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근원과 상관없이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 게시판은 물론이고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뭐 지금 그런 게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당의 이간질이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근거가 일단 없다고 보고요. 저 정도 주장을 하려면 저것도 좀 증거를 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귀국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예. 그날 맸던 넥타이하고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는 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신천지라고 또 모함을 무슨 뭐 노아의 방주 얘기 네. 나온 게 그겁니까 그래서 지금요? 노아의 방주가 그 날짜 계산하고 뭐 그런 거 1년 같은데. 17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밝으신 분은 1년 12일이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아, 틀렸다 그런 네,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천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신천지 설은 그쪽 지지 세력의 핵심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10월 10일이죠. 재작년 10월 10일에 예. 그때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날이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표로 62% 정도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신천지의 장난이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 민주당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정성호 의원 저 얘기야말로 정말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게 뭐가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이 닿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청원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된다. 7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누굽니까? 또 이렇게 묻는 게 나와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낙연 대표가 동일해서 강연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뭐예요? 수박 현수막을 들고 난입한 해외 개딸로 보이는 분들. 수박인데 쪼개진 수박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무슨 심으로 써 있죠. 이게 앞에 찢어졌는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게 써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려서 만든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이간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신경민 전이 조목조목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반박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맨날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일단 이거 일단 요건 요 정도 보고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가서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내용 좀 가보면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귀국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연설하는 듯한 이 공항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또 하신 분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화면 보니까 어색하대요. 전혀 이낙연답지 않아가지고 아마 저 옆에 참모들이 예. 지금 뭐 저 이재명이 철에 죽을 쓰고 있으니 요번에 좀 가서 세게 하라. 뭐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답지 않은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아니 자연스럽던데요 저는. 뭘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직접 보셨는데 윤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진짜 공항의 모습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좀 어색해 보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뭐. 아 자연스럽습니까? 오. 아, 저게 뭐가 어색해요? 오. 하실 말씀 다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신천지설은 사실 제가 비대위원이었기 때 아는데 우리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도 있었어요. 아 그때도 뭐 누가 신천지에 지원을 받는다는 아, 꺼내는 겁니까 그거를? 뭐 그냥 보면 갑작스럽게 지지도가 좀 올라가거나 그러면 예. 야, 저렇게 한꺼번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건 그런 종교세력밖에 없어. 일단 의심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무슨 악마화를 저희가 시켰다. 그 국민의힘이나 무슨 그러니까 비민주당 지지자 정성호 의원은 절대 국민의힘이라 라고 얘기하지만 외부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는 아니 왜 자기 당의 문제를 왜 항상 밖으로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아.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예. 그때 저는 패널로 나가서 기겁을 한 게 민주당 패널께서 나오셔서 그 국민의힘이 부결표를 던져서 이게 안 된 거다. 아, 일부러 반대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계산을 아. 막 얘기하시면서 얘기하길래 예.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보면 그냥 그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서 독일에서까지 막 수박 예. 터뜨리는 그걸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놀란 게 아니라 예. 귀국하는 아까 저 장면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도 아마 그 개딸들이라는 분이 가서 수박 터트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근데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오히려 약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아. 야 저런 정도로 오더가 먹히는 거야? 저런 정도로 야 그거 나가서 괜히 우리 하지마 누가 했다는 거지 하지 말라고 나가지 마. 라고 하면 안 나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아. 이전까지 그렇게 격앙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오. 갑자기 쥐죽은 듯이 싹 사라졌어. 그럼 이건 뭐냐? 예. 그래서 그렇다면 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자발적인 건가?라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의심이 가서 예. 그런 걸 자꾸만 다른 당이나 그 무슨 뭐 다른 세력한테 책임 돌리지시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성호 의원이 뭐가 밖에 대고 의심을 하는데 지금 김종욱 위원장은 그쪽에 대고 다른 걸로 의심하셨네요. 이거 뭐 저렇게까지 막 됩니까?라고.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혹시 만납니까? 만나는 거 뭐 잡히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잡혔다는 얘기는 저는 뭐 전혀 듣지 못했고요. 뭐 얘기도 없습니까 지금? 아 전혀 지금 뭐 얘기는 없고 물론 이재명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빨리 만나야 된다. 아 만나야 된다. 네, 이재명 이낙연이 빨리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뭐가 그래야 안정된다는 겁니까? 뭐 그래야 이제 당이 지금 현재 뭐 분란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예. 그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신속하게 두 이 대표가 만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없어요? 아, 공식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근데 보도에서는 뭐 이번 주 아니냐, 이번 주 뭐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뭐 주말까지 해서 이번 주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럼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일에 뭐 바늘 허리에 꿰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일의 순서가 있는 거고요. 이제 겨우 현충원에 가서 DJ 묘소 참배한 거니까요. 순서에 의해서 아니 만날 겁니다. 만나는데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이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완료됐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되면은 예. 만나야죠. 만나겠죠. 예.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말씀대로라면 두 현 대표 전 대표가 만나는 게 좀 시간 걸리겠네요. 뭔가 지금 정지 작업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